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선택이 있겠죠. 현재 손학규는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서 여러분들 통합을 해서 가려고 하겠죠. 단합. 그 다음에 뭐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은 조기 전대론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딴 분들은 뭐 갈라서자, 그렇죠? 이참에 갈라서자. 바른미래당 요거 봉합이냐, 조기 전대냐, 분당이냐, 셋 중에 하나죠. 근데 손학규는 여러분들 물러날 마음이 없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손학규 욕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가라고. 지금 손학규를 욕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바른미래당이 분당이 돼 있어야지 무조건 민주당이 유리해. 지난 대선도 봐봐요. 홍준표, 안철수가 분리돼 있으니까 손쉽게 대선을 이기잖아. 절대 여러분들은 손학규를 응원해야 돼. 잘 생각해봐요.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치면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총선에서 또 양당 구조의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절대 안 돼. 잘 생각해봐. 손학규 하는 짓은 미워도 바른미래당이 깨지면 안 돼. 전략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바른미래당 표나 자유한국당 표나 솔직히 똑같거든. 안 그래요? 바른미래당 찍는 애들이 그리고 바른미래당 찍는 애들이 민주당 찍을 것 같아? 안 찍어요! 전략적으로 얘네들은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손학규는 버티냐? 손학규 사실 벼랑 끝이거든요. 최고위원 5명 불참할 정도로 분당 초읽기다. 오늘 여기에다가, 유승민이가 한마디를 했어요. 유승민, 선거법 패스트 트랙은 막겠다. 이건 손학규와 대립을 하는 거죠. 유승민. 선거법 패스트트랙 막겠다. 겉으로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마음이 없지만 유승민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의 원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서든지 선거법은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현주는 노골적으로 지금 탈당을 얘기하고 있고 집단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당은 사실상 말만 바른미래당이었지 정체성이 맞출 수가 없어요.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 정치 노선도 다르고,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다는 이유는 하나 있겠죠.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여기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하태경이가 나와갖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 연합해야 된다. 절대 못해요. 김어준 총수도 못한다 그러죠. 왜 못하죠? 5.18. 5.18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 얘네들은요, 원죄가 있는 놈들이에요. 어떻게 민주평화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뜻을 잇는다는 작자들이, 광주 호남의 민심을 얻어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5.18을 부정하고 5.18을 방해했고 5.18의 당사자인 새끼들과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하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땡큐지. 왜?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은 1대1 구도로 가는 거예요. 내년 총선 1대1 구도로 가면 51대 49를 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누가 썼습니까? 어? 이승만이가 쓴 말이에요. 많이 어디 가갖고 여러분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승만이가 쓴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들을 쓰시는데, 이거 이승만이가 쓴 말이에요. 별로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예. 요번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나경원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왜 그러냐?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이 표를 가져간 게 민중당이 가져간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4표로 창원 성산에서 선거가 깨지자마자 얘네들이 뭉쳐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를 석패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서 나와갖고 바른미래당에 들어가 바른정당의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 배지 달고 나가갖고 당선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봐도 없죠. 저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조만간 바른미래당은 분당됩니다. 분당돼서 결국은 제가 보면 일단은 바른정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탈당을 할 거예요. 탈당을 해서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몸값 올리기 위해서라도 바른미래당이 무소속이나 자기네끼리 어떤 당을 만들어서 외곽에 있다가 선거 연대로 갈 거예요. 선거 연대로 갔고, 왜? 바른미래당이 돌아갈 명분이 없어요. 왜? 자유한국당이 현재 극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돌아갈 명분이 없습니다. 박근혜를 탈핵했던 주역들이 박근혜를 사면하자고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 수구 세력들의 통합은 어떤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선거 연대로 가냐, 어떻게 하는 건 정계개편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손학규가 노리는 거는 뭐다? 안철수를 기다리는 거다. 제가 하루 종일 오늘 손학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손학규가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기다리나? 아, 안철수를 기다리는 것이구나. 왜 하태경 입에서도 안철수 얘기가 나오고, 또다시, 왜? 안철수가 돌아올 경우에는 국민의당 출신들과 민평당이 다시 합쳐갖고, 제3지대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당제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좋아요, 나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당 구조가 제일 나쁩니다. 다당제가 어떻게든 되면 선거는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 민주세력의 표가 고정표가 30%가 이상이 돼요. 민주세력의 표는 30%가 이상이 되고 저 수구 세력들의 표가 30%라고 되면 저 수구 세력들의 표가 분산되고 민주세력들의 표가 결집력이 세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40%를 누가 잡아가냐에 따라서 선거는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가 버티는 이유는 딴거 아니에요. 결국은 민주당이나 어떤 자유한국당이 선거 막바지에 가면요 분열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도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 사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바른정당이 분열되고 찢어지고 날아갈 것 같지만 손학규의 생각은 우리가 여기 어려움을 딛고 조금만 버틴다면 오히려 제3지대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공천에 불만 있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나올 경우에 더큰 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지금 안철수가 돌아오고 유승민이가 자유한국당과는 선을 긋고 결국은 얘네들이 바라는 거는요. 그치.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손학규나 바른미래당이 되기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요 고비만 넘기면요. 이번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면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할것 없이 공천 잡음이라는 건안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탈당 세력들이 나오게 되면 그 탈당 세력들과 연대를 해갖고 제3지대를 꾸미는 게 바로 손학규의 전략이다. 그래서 손학규는 누구를 기다리다? 안철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호남의 어떤 그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가 돌아오면 민평당과 어떤 힘을 합칠 테고 바른미래당과 유승민의 어떤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손을 잡는다 그러면 어떤 보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수구들의 대통합의 어떤 물꼬가 트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당제 찬성해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계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분명히 유승민은 반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사실 끝났어요. 끝났다고 이번 달 넘기면 사실상 이제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뭐가 문제냐? 나는 정의당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의당은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포기하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위해서 선거 연대를 해준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여러분들 그 얘기 같지만.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법을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통과시키자는 거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를 연대해준다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선거 연대라고 보이지만 동상이몽이에요. 그렇죠? 과연 국민이 볼때 선거제도가 우선이냐, 공수처가 우선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선거 연대를 통해서 선거제 패스트 트랙을 하자고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선거제 통과를 위해서 공수처를 손질을 하자, 한쪽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선거제 연대를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의당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선거제 솔직히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치사에서 멀리 보면요, 선거제 개혁이 돼야만 자유한국당이 없어지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 건 맞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왜 선거제도 개혁이 왜 자유한국당 괴멸에 더 빠른 시간을 갖고냐.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고 소선거구제로 우리가 21대를 치를 경우에 민주당과 민주세력이 200석 이상의 압승을 하지 않는 이상, 압승을 하면 다행이지만 압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의 대항마, 즉 야당은 자유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민주당의 대항마는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이 되는, 언제까지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저 야당으로 인정을 해주고 보수 세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고. 근데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다당제가 될 경우에는 점차 자유한국당의 힘은 줄어들 것이고 민주세력의 파이는 커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소선거구제에서는 사람들이 정의당을 찍거나 딴 데를 찍고 싶어도 정말 많은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이 싫기 때문에 민주당에 투표하고 민주당이 싫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양당 구조가 되고 민주당의 대항마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보수의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갖고 200석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개헌도 할 수 있는 이런 의석수가 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선거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사회에서 멀리 볼 경우에. 그래서 국민들이 보다 폭넓은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그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경우에는 정당 투표율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18세 선거 연령 제한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 정당에게 18세 이하는 투표를 그 젊은 청년들은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멀리 보면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정당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거 앞두면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문재인 정서를 해갖고 극우화 돼가는 저런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당 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사실 멀리 보면 그게 맞지만 저는 왜 패스트 트랙이 실패할 수밖에 없자.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설사 통과가 된다 그래도, 민주당이 기소권을 포기하고 수사권만으로 합의를 해준다 그래도 결국은 330일 이후에 과연 바른미래당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겠냐. 당연히 바른미래당과 뭔가 정계개편이 일어났을 때 또 그들은 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국회에서 찬반 투표를 할 때 당연히 나는 부결될 거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다당제 구조에서 손학규 대표나 정동영 대표나 어떤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고 자기네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은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정당 득표율을 통해서 의석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니까 선거제 패스트 트랙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선거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330일 이후에 패스트 트랙이 선거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래갖고 그게 선거 개혁의 입법이 국회에 올라간 거지 그게 통과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계 개표가 이번 올해 안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투표 당일날 그 정당이 어떤 식으로 정계 개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불리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민평당은 절대 정의당과 여러분들 원내 교섭단체 안 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실 때 같이 다시 선거 어떤 정당 연대를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국회 의사 결정권이 굉장히 강화되고 6석밖에 없는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얻는 게 많겠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정당이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은 완전한 선거 체제로 전 정당이 전환을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정의당과 어떤 그 원내 교섭단체의 어떤 그 통합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체성도 맞지가 않죠. 결국은 정의당은 바른미래당이 이런 외연 확장을 할수 있는 정당과 연대를 해서 호남이라는 그 지역 토 세력들에 한정돼 있는 어떤 민평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른미래당이나 이쪽인과 선거를 위해서는 연대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정의당과는 연대는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하나 저런 게 있어요. 정의당과 민평당이 손을 잡으면 즉각적인 효과는 있겠죠. 국회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발언권이 세지죠.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연대를 해야만 총선에서 제3지대라는 큰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민평당과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통합은 힘들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 일정을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뭘 보셔야 되냐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3파전이에요.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김태년 여자 아닙니다. 김태년 남자분이세요. 노웅래, 이인영. 이세명 중에 친문 후보는 당연히 김태년 후보고 노웅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문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이인영은 민평년. 이렇게 이 3파전인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이거는 당연히 권리당원의 표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사실상 뭐 홍영표 뭐 이런 분들은 친문주자로 뽑혔던 사람이라서 이번에는 뭐 이인영이 될지 왜 그러냐면 이번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태년 의원이 된다 그러면 김태년 의원은 추미애 전 대표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연속해서 정책 의장을 했던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추미애 대표 때도 정책위 의장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 때도 정책위장을 맡아요. 그래서 당의 정책을 주도했던 점을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그 이해찬 대표와도 가깝고,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뽑히고 있습니다. 다만, 친문으로 분류됐던 홍영표 원내대표의 자리를 또 같은 친문계 의원이 받을 경우에는 또 비문 세력들의 내년 공천권을 앞두고 또 당내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높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모두가 친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문 비문의 구분이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민주당 내에서는 비문 계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태년 의원이 그런 상황이고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노웅래 의원이 이번에 진짜 단단히 노리고 있대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벌써 원내대표만 세 번째 도전인데 늘 고배를 마셨는데 과연 노웅래 의원이 뭐 말은 개파색이었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과연 당내 주류 친문계가 노웅래를 뽑을 것이냐 그거는 좀 I don't think so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인영 민386 세대의 구심점 운동의 민평년 그당 지지 기반은 확실하죠. 한 축의 민평년이라는 그러나 민평년은 매번 선거에서 보여주는 게 있죠. 당대표 선거에서 컷오프 됐었죠. 이인영도 민평년의 지지 기반이 한계가 보이죠. 그렇죠. 민평년의 지지 기반이 한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인영은 뭐 힘들 것 같고 노웅래 김태년 싸움인데 과연 홍영표가 친문 주자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친문의 부담을 느껴서 노웅래로 밀 것이냐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문 후보인 김태년을 밀 것이냐 제가 보면 김태년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뽑히냐면 5월 8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달 5월 8일 날 원내대표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고 그리고 김태년 의원이 여러분들 잘 싸워요.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씻지 못할 잘못을 했어요. 뭘 씻지 못할 잘못을 했냐면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유한국당 스타일이요. 민주당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요.
처음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민주당이 고쳐 바꿔야 될 게, 뭐, 장밋빛, 처음에는 뭐, 취임하자마자 좀,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뭐, 국정을 운영한다 그러면서, 너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격이 있어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준 게 바로, 드루킹 특검이었던 거예요.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받는 것은 정말, 노회찬 의원에게, 정말, 엄한 피해가 갔는데, 홍영표가 가장 잘못한 건 드루킹 특검을 받은. 그다음 민주당 안에서도 저런 걸왜 받아주냐라고 하거든. 결국은 드루킹 특검을 받으면서 엄한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시고 김경수 지사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태년 잘 싸워요. 저는 노웅래도 못 믿고 사실 김태년 잘 싸우거든요. 제가 김태년이랑 싸우는 걸 많이 봐갖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과연 나국상, 아예 죄송합니다. 나경원이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5월 8일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무리한 요구를 할 거라고요. 원내대표 바뀌자마자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100% 합니다. 그때 과연 김태년 의원이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강경하게 싸울 것이냐, 그런 모습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번에 통영 고성 그 지원 유세하는 현장에 노웅래, 김태년, 뭐 이인영 이세 분을 다 봤는데 대표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굉장히 의원들에게 이번만큼 한번 밀어달라. 그래서 그게 좀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여태까지 원내대표 세 번이나 떨어졌다. 이번에 한번 좀 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뭐 친문색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당 각 정당의 앞으로 정치 일정과 어떤 손학규는 무엇을 믿냐, 안철수 귀국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치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